뾰라롱 빵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스쿼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BP 보이십니까? 2400억 어마무시한 스쿼드인데요.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2400억 스쿼드가 되겠습니다. 2400억으로 짜면 사실 팀이 안 이쁠 수가 없거든요.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스쿼드 메이커로 누르르까 한번 바로 느낌 한번 볼게요. 일단 구단 가치가 2400억이잖아. 즈! 요거는 하나 무조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뭐 어찌됐든 뭐 토치든 토티든 둘 중에 하나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갈리죠. 도대체 토티와 토치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저처럼 골결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한다? 그럼 무조건 토티. But BUT, however, 나는 드리블이나 좀 약간 빠릿빠릿한 걸 원한다? 그럼 토치. 어느 각에서 때려도 잘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건 토티지. 슈팅은 무조건 토티야. 베컴 안 써봐서 써보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베컴을 약간 요쪽에다 주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공미는 루니도 있고요. 칸토나도 있어. 칸토나보단 루니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그냥 베타랑 루니 그냥 꽂아버려? 요쪽에는 막나니. 막나니가 사실 요게 가장 괜찮지 않나, 여러분들. 미키타리안이나 그린우드, 기커테아 래쉬퍼드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윙으로는 나니를 이길 만한 게 좀 없다. 그리고 또 호날두한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래시포드를 고급여로 쓸 수가 없어. 어느 정도 가격을 생각을 해주면서 팀을 짜야 되거든요. 요렇게 갈게요. 그럼 일단은 요 자리 포그바 하나 갈 건데 수미는 많은 분들이 BOE가 좋다라고 하시죠. 제가 써봤을 땐 사실 둘 다 좋아요. 조금 더 가벼운 체감을 원하시면 EBS고 저처럼 약간 피지컬부터 좀 약간 압도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BOE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BS가 좀 맞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BOE 안 쓴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화들짝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EBS가 좀 약간 포그바를 쓰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름에다가 포그바적인 드리블을 할 수 있는 느낌. 일단 EBS 가자. 약간 제 추천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제 주관적인 느낌도 좀 들어간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한쪽 자리. 혹시 당신의 심장은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습니까? 베론이요? 진짜 어떻게 잘라버릴까?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오오오 비송파레 이러면 빠질 수가 없지. 요거는 가야죠. 당신의 심장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고 맨유의 그 뜨거운 그런 대한민국의 열정을 느끼고 있다라면 방치성이 빠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수비라인. 그리고 아까 파리탄코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파리탄코 좋아하면 얘네가 좀 안 맞긴 한데 바란이 좀 잘 맞진 않나요? 파리탄코는 솔직히 바란 아닌가? 이런 느낌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진짜로 냉정하게 루쿠슈를 박아버리고 여기에다가 텔리스를 써도는 됩니다. 예, 요런 느낌으로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ZW를 좀 약간 잘 막고 싶으시면 요렇게 쓰는 게 베스트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요걸 라이브 가고 여기에다가 뭐 비디치나 뭐 퍼디 둘 중에 하나 박아주는 거지. 급여가 되나 이거? 여기를 BOE로 바꾸면 여기에 텔리스까지 가능해. 요러면 밸런스는 좀 맞지. 네네, 그렇게 가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급여 200 맞춰서 2400억 맨유 선수 한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구. 이렇게 가주시고 바라는 강화 때려주세요. 재미로 이적 시장 그냥 다 받아주세요. 이걸 받으라고요 형님? 연세 50 지를게요. 돌릴래요? 아직은 돈이 안 부족할 것 같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재미로 키키키키키키에 돈은 남아도 되니까. 기다리는 동안 재미요? 아 뭐 해주시면 뭐 저야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강화는 저보다 잘하시니까 그냥 사고 갈게. 가자. 여기선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 요 그 이상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컨택트 온을 하면 되는 거예요. 4칸은 그냥 가볍게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요런 거는 그냥 긴장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갈게요. 오! 야 이거는 붙어야 된다 진짜로. 이건 진짜 붙어야 돼. 아니 3카 가는데 이게 터지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제발 4카까지는 그냥 가뿐하게 가자 제발. 따잇! 아씨 아 이거
아니 이거 왜? 아니 진짜 짜증나. 패키지 까서 금카팩에서 내 시즌 라반 금카 기억 꺾어. 아 그렇게 가라고요? 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좀 약간 좀 바라 좀 그거 하자. 15! 오케이. 블리피요? 큐토하지. EBS 굴리트 뽑으면 100세. 오케이. 잉글랜드 굴리트! 잉글랜드의 굴리트 제라드 45,000이고요. 프랑스 굴리트 아니야! 지루야? 6억 4천. 잠깐만. 스페인의 굴리트! 부스케츠? 방사형 너 한방 입는 놈이잖아. 너 한방남, 한남이잖아 한남. 15! 그렇지 오케이. 느낌 왔다 진짜로. 매섭다 지금. 날카로워요. 가자. Let's go party together.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드물 애슐리 콜이다. 오! 굴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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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가보자. 제가 돈이 많다고요? 이제 시작이야. 지금 한번 바꾸고 갈게요. 왜냐면 지금 똑같이 갔는데 계속 터졌단 말이야. 그렇지. 진짜 절대 안 터져.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터져. 이거는 무조건 터뜨리고 왔잖아. 노잼물이 답인 듯 합니다. 네, 말 듣겠습니다. 아닌데, 아, 그냥 한번 터뜨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바로 클릭했어요. 야, 씨. 이거 봐. 아니, 바로 또 오잖아. 드랍 더 밑에요? 그게 뭔데? 오, 슬슬 나올 것 같은데, 드랍 더 빛? 아이! 아이씨, 개씨, 안 되잖아. 내가 아니라 했지. 빨리 갈게. 와! 결투선 한 개, 르르르르 땡큐. 블리츠 등 각 바깥 까먹는 현실. 아니 왜 풀칸인데 터지냐고. 아니 나 이해가 안 돼 진짜로.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 돼. 재미요? 아 몰라. 아씨. 배우님 잘못이 아니고 저 카드가 저주받은 카드임. 키키엔 물리자마자 스킨 물려주세요. 그럼 바로 붙어요.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강원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자 요렇게 선수 구매까지 싹 다 했습니다. 이 올라오는 길이 쉽지 않고 보릿고개만큼 버거웠지만 결국엔 이렇게 완주를 했다라는 거. 일단은 스탯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맨유 케미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라니 로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와 이건 뭐 말해 뭐해. 그리고 주인분이 그렇게 쓰고 싶어 하셨던 데이비드 맥컴과 맥나니는 여기서 플러스 2 정도. 맥컴 크로스로 그냥 다 박살내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인분의 심장이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입한 읍지선. 자 어때요? 느낌 굉장히 깔끔하죠? 저는 EBS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예. 그럼 뭐 풀백은 뭐 너무나 뭐 뻔하고 루크쇼랑 바란도 여러분 달리기 빨간만 나오죠? 그리고 키퍼는 로메로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출정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구! 질러주고 지성파크! 오오오오 지성벌을 적인 느낌이랄까? 바란! 그렇지 힘들게 붙인 바란 싹! 아우 토티도 뭐 수고하셨습니다. 힘이 너무 좋죠? 아하하하하. 그냥 바로 그냥 키퍼가 당황해가지고 그냥 뒤로 넣어버리잖아. 베컴 잠깐만 저기 얼리에 나니가 보이는데요. 까비 여기 어때? 맥네니 양발 세비 지성 파크 지성 파크 베컴 파포디디. 포그바 어때요? 내가 이길 수도 좋다 그랬잖아. 마무리 데뷔르 백업 멋있다. 지성형님 은근 쓸만한데요? 백업 우와 이게 백업의 ZD지. 와 오케이 봐라. 하지만 내 루니가 더 빨라. 아래 주고 다시 주고 지성파크
베컴에게 베컴 마무리 깔끔. 야 근데 베컴이 생각보다 좋은데요? 토티도 움직임 좋은데? 야 지성박 형님이 알짜배기인데요? 이거 봐, 얘 움직임 좋아요. 마무리. 와, 아니 누가 토치만 움직임 좋다 그랬어? 토티도 이렇게 잘 뛰는데. 로메로의 실력 좀 볼까? 안 되죠. 사인 올려주고 스루 패스. 그렇지. 이건 못 막지. 베컴. 와, 야 베컴. 아니 베컴 오른발 뭔가 차면 들어가 얘는 자꾸. QS. 루니. 안 밀리죠? 보그바. 와. 호호. 보그바 보소. 베컴. 까비. 열거두고요. 보그바. 와. 보그바 슈팅 임팩트 너무 좋은데? 와. 가나가 오늘 이거 출격식 진행이 안 돼요. 가나가 버려가지고. 맨유 스쿼드 이렇게 깔끔하게 짜드렸고요. 굉장히 슈팅력 좋은 애들도 많고 크루스도 좋고 하니까 다양하게 플레이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스쿼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쿼드는 여기까지고요. 전 이만 끝. 피파 올레이뽕 키보드 슈체 피파하는 상일TV. Now 지금 구독하세요.